안녕. 여러분, 쇼핑 자주 하시죠?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을 위시리스트에 담아놨어요. 제 위시리스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하면서 구매를 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같이 골라보면서 여름맞이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실래요? 주로 인터넷 쇼핑은 해외 직구를 할때 많이 사용을 해요. 한국에 없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한국에 있는 브랜드지만 또 제품 셀렉이 달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자주 이용하는 데가 매치스패션닷컴이랑 센스. 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 스타일이 좀더잘 맞는 그런 브랜드들, 또 한국에 잘 없는 브랜드, 이 센스랑 이 브랜드랑 같이 뭐 콜라보를 하던 특별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많이 보는 아이템들, 그리고 또 구매하는 아이템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스타일 제안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한없이 보다 보면 위시리스트에 하나, 둘 채워지고 하는데, 센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본 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기본 티셔츠는 렉앤본 걸 많이 입어요. 이 실루엣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살짝살짝 비치는 정도의 두께여가지고 다른 옷이랑 입기에도 너무 덥지 않고 좋더라고요. 블랙 화이트는 항상 레깅본에서 기본 티를 사고, 약간 팔 기장이 레깅본보단 조금 더 긴데 다른 것도 입어보자 해서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코튼 시티즌, 여기가 기본 티셔츠들이 색깔별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니트 베스트를 좀 넣어봤는데, 애슐리 윌리엄스라는 브랜드의 니트 베스트를 너무 귀여워가지고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위에가 화려하니까 밑에는 그냥 심플하게 데님이랑 입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가디건이랑 베스트 두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가디건보다는 베스트가 예쁠 것 같아서 좀더 활용도도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베스트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거는 MSGM이라는 브랜드의 니트 베스트를 넣었는데 길이감이 골반 살짝 위인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여기 어깨 기장이 좀 기니까 그냥 민소매로 입어도 민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라운드 하나 있으면 V넥 정도 하나 더 있어도 되잖아? 막 이러면서 하나 넣어놨는데, 프린트가 화려한 아이템들은 평소에 쉽게 구매하긴 조금 고민이 되잖아요. 많이 입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에 이거 입으면 좀 귀여울 것 같아. 이런 게 트렌드템이야 하는 것들은 세일 기간 때 구매를 해서 입는 편인데, 이 토템에 슬랙스도 하나 넣었는데, 토템이 특히 바지가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하고, 이 몸의 라인을 좀 이뻐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뚝 떨어지는 슬랙스는 있는데, 이렇게 약간, 테이퍼드 트라우저? 약간 이렇게 살짝 곡선이 살짝 있는? 이 쉐입의 슬랙스는 없어서 하나 넣어놔 봤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문어다리냐고. 바지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위시리스트에 바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좀 제가 평소에 안 입는 핏의 바지들도 넣어놨거든요. 입어본 적은 없는 브랜드인데, 눈군즈라고 읽는 것 같아요. 이건 센스 독점 블루 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센스는 센스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화이트는 아니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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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블루가 도는 스트레이트 루즈 핏 데님인데, 뒤에 포켓이랑 사이드 부분에 스티치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블루 그레이서 진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아까 거와 너무 다르답니다. 하늘 아래 같은 화이트 데님은 없답니다. 이거는 아까 것보다 디테일이 없는 깔끔한, 이거는 아주 아주 살짝 이 허벅지랑 이쪽 부분이 살짝의 배기처럼 이렇게. 그리고 로라 롬바디라는 브랜드의 귀걸이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골드 실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더 골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넣어놓은 것도 보니까 다 골드고, 이거는 하트 모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스카프 로우 스타일링 하는 거에
빠져 있답니다. 토템 베이지 컬러로 넣어놨어요.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스카프는 다 페이즐리의 좀 화려한 패턴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심플한 패턴의 스카프도 두루두루 활용을 잘 하겠군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운동화도 넣었어요. 아미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에 제 시그니처 로고 있잖아요. 하트, 똥똥 이렇게 두 개 포인트로 귀엽게 있길래 센스에서는 네 이렇게 제 위시리스트에 담아놨고요. 매치스 패션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브랜드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옷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제품들도 같이 쇼핑을 할 수 있어서 매치스 패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해외에 구매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유저들이 사용을 많이 하나 봐요. 매치스 패션의 제 위시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치스 패션에서는 인테리어 소품들도 넣어놨거든요. 게르게이 에르디 응? 에르데이 응? 네. 인테리어 브랜드인데 이거는 좀 손님 초대하고 했을 때 뭔가 이쁘게 꾸미고 싶을 때 여름에 이걸로 테이블웨어 사용하면 좀 식탁이 화려하고 좀 시원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국지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분이 만든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프린트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유니크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했었던 거구나. 오. 쇼핑하다 보면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매치스 패션에서는 이 상품 설명, 브랜드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니네, 여기도 옷이 되게 많네. 이 브랜드는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거였는데 SARK라는 브랜드의 실크 소재의 셔츠를 넣어놨는데 이게 색깔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넣어놓은 거는 캔 뚜껑 아시죠? 그거 모양의 버튼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제일 자주 입는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똑같은 셔츠지만 색상이 다르고 단추 디테일이 다르다고. 그럼 전혀 다른 옷이라고. 그리고 아리조나 러브라는 브랜드의 페이즐리 문양의 에코백을 넣어놨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 빨간색이랑 연두색이랑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들어도 되고 이쪽으로도 들어도 되고 포인트로 들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페스의 캔버스 소재 토트백을 넣어놨는데 아페스의 캔버스 백들이 되게 도톰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되게 들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얼리 브랜드인데 알리게리라는 브랜드에서 주얼리 DC가 나오더라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뻐가지고 넣었는데 좀 가격이 비싸서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할인을 60%나 들어가네요. 고민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닥터마틴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닥터마틴이랑 리고엔즈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닥터마틴 하면 노란색 스티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흰 색깔 스티치가 같이 있어요. 넣어놨는데 가지고 있는 게 이미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에요. 사지 않고 위시리스트에서. 그리고 제가 지안비토 로시 브랜드의 힐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웨이드 소재의 샌들인데 뉴트럴 컬러여가지고 뉴트럴 컬러의 힐이나 샌들 신은 다리가 더 길어 보여요. 이렇게 막혀있는 힐이거나 부츠이면 조금 그래 이 정도 쓸 수 있지 않네. 샌들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 지금 이 스웨이드 가죽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너무 비싸. 아닌 것 같아. 근데 좀 이뻐. 그리고 반들러라는 브랜드가 가죽이 굉장히 좋고 실루엣이 이쁘기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가죽 뮬이 있어가지고 넣었는데 도전해볼까? 아 근데 안 신겠지? 아 근데 너무 이쁜데 이번에 올 여름에 좀 신어볼까? 아 근데 이래 놓고 막상 사면 안 신을 것 같은데 이 굽이 너무 이쁜데? 굽이 네모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세모 모양의? 아 예쁜데? 고민 중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위시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소개한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사실 더 있다는. 근데 나만 이런 거 아니죠? 다들 이렇게 위시리스트가 넘쳐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잘 입을 것 같은데 다 그런 거죠? 이 중에 뭘 사지? 진짜 고민되네. 안소희 픽을 받은 제품들은 다음 편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안녕.